은채의 24번째 일기 2023년 10월 13일 오늘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을 초대했다. 하이브 선배님인 것만으로도 긴장되는데 은행장 선배님도 계셔서 더 떨린다. 자랑스러운 후배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화이팅! 은채의 스타일기 짜잔! 은채의 스타일기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그것이죠. 또 은채의 스타일기에 아주 감사하게도 PPL이 들어왔습니다. KSTify PPL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특히 더 기쁘고 설레는데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던 KSTify 이거는 제 핸드폰인데요. 실제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떨어뜨려도 진짜 안 깨져요.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담으로 진짜 몇십 번은 떨어뜨렸을 텐데 한 번도 쓰리한 적 없어요. 열어볼게요. 와우! 짠! KSTify는 디자인이 엄청 많고 커스텀도 할 수 있고 막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와 스트랩까지 왔는데 일단 이 디자인 제가 또 화려하고 약간 색깔이 엄청 있는 그런 케이스를 좋아하거든요. 딱 제 취향이에요. 이거 진짜 유니크하지 않아요? 내 핸드폰이다 라고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이건데요. 이게 또 아이폰 15에 맞춰서 나온 거라고 해요. 이전 세대보다 16%나 얇고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가벼워요, 실제로 진짜. 또 요즘에 핸드폰에 스트랩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KSTify에도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로 된 스트랩을 달 수 있는 또 이런 여기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잘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스타일기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수빈 선배님이랑 휴닝카이 선배님이 오늘 또 나와주시거든요. 또 혼자 이렇게 구경하고 가져가면 예의가 또 아니니까 후배로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KSTify가 커스텀이랑 막 이니셜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이니셜과 이름을 케이스에 담아봤습니다. 어때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선물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촬영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생각해보니까 뮤뱅 2주 동안 결방했잖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이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결방하고 해외 일정 이런 걸 뭐야? 아, 안녕하세요. 엄청 가까웠네요. 제 앞에는 연주 선배님이 계십니다. 짜잔! 여기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의 대기실이고요. 태연 선배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기는 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았어요. 뭔가 태연 선배님 목소리가 들려서. 아, 맞아 있었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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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네. 바로 갈까요? 네, 갑시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아우, 돗자리네요. 와. 가까워서 참 아, 네. 좋네요. 네, 아, 예, 그럼요. 와. 환영합니다. 와. 아유, 저희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은채 스타일기는 또 첫 출연이신데 네. 맞아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봤죠. 네, 저도 봤습니다. 전 피해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잘 얘기하더라고요. 평소대로 저한테도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채 스타일기 섭외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뭔가 재밌을 것 같다. 저도 뭔가 극장에 앉아서 딱 이야기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이 형이랑 같이 가게 되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리더와 막내. 리더가 또 저를 잘 챙겨주기도 하고 아오. 말을 잘해가지고. 야. 오, 평소에 야. 잘해주시나 봐요.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여서 이렇게 좀 칭찬해 주세요. 카메라 앞이라. 아, 그런 거군요. 네. 궁금했던 게 이게 스타일기잖아요. 네. 스타일기 보시고 정하신 거예요? 라라의 스타일... 아 근데 전 라라의 스타일기를 안 봤는데 네. 팬분들이 이거 은채의 스타일기다 그냥 제가 무대하고 이런 모습을 은채의 스타일기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라라의 스타일기 보고 아이돌을 맞아요. 꿈꾸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라의 스타일이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아, 진짜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거? 네 뭔가 아 무대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내적 친밀감이 있는 진짜 너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에 정규 3집으로 컴백하셨잖아요. 아, 또 오랜만에 정규라서 엄청 신경 썼을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게 정규는 2년 반 만에 2년 반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정규를 그만큼 좀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해서 안무도 이제 뭐 수정도 많이 되고 되게 뭔가 착오가 있었는데 결과로 이렇게 딱 어제 산옥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모아분들한테. 근데 그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되게 아련하고 좀 막 고통스러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안무쌤이 특히 얘랑 저한테 유독 많이 맞아.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아파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표정을. 저희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네 번째 때쯤에 와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이 표정이라고. 뭔지 알아요. 그쵸. 뭔지 알아요. 저희도 그래요. 진짜 힘들 때 나오는 그 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똑같아. 똑같네. 아. 힘들어. 얘기만 들어도 아직 발매가 안 됐죠. 네, 이제 한 시간 분기? 뒤쯤 발매. 이제 네. 딱 지금 발매됐을 거예요. 네, 이제 지금쯤 발매됐겠다. 아, 10분 남았어요? 그럼 10분 미리 듣게 해도 되나요, 저? 아. 노래는 반복이에요, 이게. 엄청 쉬워요. 네, 그냥 chasing that feeling, chasing that feeling, chasing that feeling, all I know, so I know. 이런 노래. 반복이에요. 진짜 근데 계속 그냥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난하게. 네.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서도 노래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파트나 제일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수록곡들이 이번에 다 좋긴 한데 저랑 수빈이 형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물수제비라는 노래. 저 그 제목을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되게 새롭죠? 영어 제목 있다가 딱 물수제비만 딱 이렇게 물수제비를 하고 이렇게 좀 상처가 남더라도 다시 잔잠해지고 이제 돌은 가라앉으니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너 물수제비 잘 맞죠? 네. 물수제비! 저 엄마랑 수제비 자주 만들었거든요. 아~ 만질 때가지고 이거였거든요. 이걸 물수제비라고 해요. 몰랐어요? 네! 혹시 이거 하신 적 없어요, 물수제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오빠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럼 물수제비가 진짜 그냥 그 수제비 떡국 이런 걸 말하는 줄... 네! 네 맛있어 진짜 네, 맛있긴 해. 그럼 충격적이겠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런 멋있는 곡을. 그리고 또 수빈 선배님께서 오, 네.
은행장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저와 오빠의 진행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첫날에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오늘의 1위 후보 NCT127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어서 오세요. 그때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하게. 저는 쿨해요. 아 근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둘 다 피지컬이 막 다짐하는 하니까 둘 다 엄청 크다 싶었고 그리고 귀여웠어요. 그냥 그 케미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채민이는 워낙 좀 약간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고 또 은채 씨는 되게 좀 사랑받는 막내 이미지잖아요. 네. 나이 차 많이 나는 남매 같은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다라는 그게 에너지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MC들 너무 뭔가 기특하다라는 와 감사합니다.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앞으로도 네. 또 1년 3개월 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 있으신가요? 제가 아마 MC 시작한 첫 주였나 둘째 주였나 이제 제시 누나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와. 제시 누나가 리허설 때부터 100원대로 안 하고 막 갑자기 야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막 어깨 동무 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너무 당황을 해갖고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팔을 조금 더 이렇게 아 다음부터는 제가 쫙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스파르타 게스트를 한번 만났더니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좀 수월했던 네. 저는 임창정 선배님 그러셨어요. 아 봤어요. 나 봤어요. 네, 봤어요. 저 클립으로 본 거 같아요. 네. 이제 후련하니 따라하세요. 이제 후련하니 이제 후련하니 예능장 하면서 무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제 기억에 남는 스페셜 무대 있나요? 스페셜 무대요? 아, 저는 아무래도 돌핀 아, 무대가, 아무래도 돌핀 네. 레전드였죠. 갑자기 웃으며 얼굴을 불쑥 그 음색이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럼 두 명 중에 누가 공이 컸다 생각하시는지? 아이고 이게 원작자 네, 아린 선배님도 아. 너무 그러니까 자기 노래니까 당연히 너무 잘하셨지만 또 그거를 남자인데 여자 노래를 그렇게 잘 소화하셨다. 다시 수배 네. 선배님께 네. 은행장 제안이 들어온다면 네.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죠. 오, 진짜요? 네. 그럼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무조건 하죠. 근데 아는 선배님이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은행장 제이가 들어온다 하면은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은채 씨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좋아요.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무조건 하죠. 진짜요? 이게 은행장 하면서 너무 좋았던 추억이 많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서 한 번 더 시켜주신다면 언제든지. 케이카이 선배님도 스페셜 MC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스페셜 MC 전문이었습니다. 스페셜 MC만 세 번 했을 거예요. 많이 했어. 너무 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밝고 말을 잘하는 분이시니까. 맞아요. 제 기억으로 첫날에 이 형보다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승희 씨랑 했을 때. 네. 인정. 대기실에 갑자기 나타난 승희 휴닝카입니다. 저희가 대기실에 온 이유가 뭐죠, 휴닝카이 씨? 아, 네, 저희가 엄청난 분들의 스페셜 인터뷰를 위해서죠. 아, 우리 팀이 저쪽 팀보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휴닝카이 선배님은 팀의 막내잖아요. 맞아요. 팀에서 어떤 막내인가요? 팀에서 막내 원탑? 막내 원탑인가? 그건 아니지. 원탑은 아니고 제 도움을 많이 받죠, 형들이. 좀 든든한 막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아, 그러면 리더가 보기에는 어떤 막내인가요? 휴닝이는 귀여운 막내이고 이제 이미지가 너무 애기애기 하다 보니까 그렇지 되게 의젓하거든요. 엄청 어른스러운 동생이어서 사실 휴닝이 도움 받을 때도 있었고 네. 휴닝이가 잘 도와줘요. 아 모범답안 훌륭합니다. 나중에 입금해. 몇 살 때부터 보신 거죠? 저 중2 때부터 15살 이제 중2 때 그리고 저 고1 때 만났었어요. 그때는 키도 되게 작아가지고 맞아요. 이 형이 저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귀엽다고 막 껴안고 막 어떡해 네.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제 한 가슴팍만 했었거든요. 원래 처음 봤을 때 그냥 평생 애기일 줄 알고 아우 애기 애기 이랬는데 두 살 차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네, 두 살 차이 아니에요. 막내로서 만족하세요? 형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좀 많았는데 형이 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막내가 편한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같은 생각이 돼요? 네, 저는 막내 만족. 만족도 100이에요. 막내가 어떨 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일단 나이도 제일 어리고 나이 많은 형 부럽다. 솔직해! 역시 솔직해! 아 뭐 앙탈을 부리거나 애교를 부려도 맞아요. 다 받아주고 해서 전 되게 편하게 이 막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 그러면은 팀 막내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갖춰야 할 덕목이요? 제가 알아야 할 그래도 멤버들이니까 뭔가 형 누나라고 뭐 아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지 보다는 그냥 아니야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편하게 얘기하자 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막말 잘하고 있어. 막말! 갖춰야 할 덕목. 네. 막말. 명심하겠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껌딱지즈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왜 껌딱지즈? 이 형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아, 일방적으로? 맞아요, 일방적으로. 맞아요. 저한테 달라붙어서 껌딱지즈라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0초가 데뷔 전에 이제 찍은 영상 중에서 휴닝카이가 막 저한테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업어주면서 아유 이 껌딱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갖고 이제 껌딱지즈라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껌딱지. 아. 팀원 중에서 이렇게 붙어다닐 수 있다는 친구 있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잘 맞는 게 좀 많거든요. 취향, 취미, 그냥 먹는 음식 이런 거 다 잘 맞아요. 이 형이 있으면 편해요. 저. 저는 편하다. 두 분이 세계 나온 안 소식에 엄청 많은 모아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오, 또 이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껌딱지즈는 똑같은 후드나 추리닝 바지 등등 스윗룩 시밀러룩 커플템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런 템은 수빈이랑 카이가 같이 쇼핑을 하는 건지 혹은 정말 우연히 따로 샀는데 취향이 똑같았던 건지 궁금해요. 아, 전부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사진은 같이 산 거거든요, 쇼핑몰인데. 아, 똑같은 거? 네, 네, 똑같은 거 이거 맞죠? 저희는 똑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안 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긴 한데 자주 겹쳤었어요. 껌딱지즈 맞네요. 그만 따라해요, 형. 뭐래? 다음 은채 데뷔했을 때 아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수빈이도 휴닝이 처음 봤을 때 그만큼 어린 나이였는데 어땠어? 연습생 때 껌딱지즈 이야기 듣고 싶어. 연습생 때 이야기. 그래, 그때 감정 한번 얘기해봐요. 날 처음 본 소감. 네. 처음 들어왔는데 정말 그 순수 그 자체로 정말 막 연예인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처음 들어온 날에 뭐 스타워즈 그려주는 제발 안돼 안돼 낯가림도 심했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서 저도 같은 처지였어갖고 좀 낯가림 심한 두 명끼리 같이 좀 제일 먼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 연습생 때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수빈 선배님 봤을 때. 아 그래요? 어땠어요? 이 형도 근데 귀여웠어요. 이 형이 가방을 뒤로 안 메고 앞으로 맨다. 아이고! 딱 교복 입고 정말 고등학생 학교 끝나고 가방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메고 어 뭐야 얘 뭐야 너무 귀엽다고 막 이렇게 껴안고 귀를 기미고 막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애정이 많은 형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서로가 너무 그때 되게 풋풋했어가지고 저도 귀여웠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너희들은 여가 시간에 함께 무엇을 하면서 즐기나요? 모아한테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여가 시간 때 여가 시간에 뭐 하시나요? 매니 좋아하시죠? 매니? 어떻게 알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애니계로 이제 입문시킨 거거든요. 아~ 얘가 진짜 많이 딥하게 알아요. 아니 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만화가 들려 그냥 무츠키노 애가 오다 에스데리야 시리타이소노 히미츠 지금 나오는 거야 마이크? 끝때루코토 사이무카네 에리야 그리고 그저께쯤에도 좀 일찍 퇴근한 날이었었는데 저희 숙소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철권을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네. 한 시간 정도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세네 시간을 같이 한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세네 시간이? 제가 알겠어요. 결론의 상태가 좀 아니 근데 이런 거 같이 한 진짜 잘 맞는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 투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나요? 투어? 전 시차인 것 같아요. 아
시차 적응을 진짜 못해요. 이게 또 투어를 하면 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에 2주 있다 오면 딱 2주의 마지막 날에 시차 적응을 했는데 다시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또 시차 적응을.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걸려서. 시차 힘들지. 형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는 공연을 하루씩만 하고 이동하는 날도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하는 날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첫째 날에 너무 열심히 막 3, 4시간 동안 춤추다가 이튿날 또 연달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무대 하나하나가 좀 불만족스럽고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또 르세라핌도 얼마 전부터 투어 시작했죠? 네, 투어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시아 투어 끝났어요. 아시아 투어. 네. 어땠어요? 네. 아시아 투어. 뭐가 또 힘들었어요? 저도 진짜 이틀 차 제가 첫째 날 진짜 다 불태우고 이튿날 이러면서 와,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하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하면 한... 그렇죠, 그렇죠. 신기해요. 와, 진짜 공감. 와우. 인테 스타에게 출연해 주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마이크예요? 네. 감사. 귀엽다 이거. 엔하이픈 친구들 편 보고 왔잖아요. 영상으로 봤는데도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낯가림이 심하니까. 성운이 안 되겠지. 맞아요. 또 이제 조금. 우리 둘도 되게 오기 전에 걱정했거든요. 얘가 막 어떡하냐고 걱정만 하는 게 너무 즐겁게 얘기하나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 MC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역시 MC. 아니에요. 진행 흐름도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왜 웃으세요, 피디님? 저는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되게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와, 제일 밝으시네요. 뭐야? 제일 밝으시네요. 선물 준비했습니다. 뭐야? 테이스티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선물. 또. 네. 예쁜데. 야, 이거 직접 커스텀한 건 아니죠? 커스텀했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로? 이니셜이잖아. 키우니. 네. SB. SB. 네. 근데 예쁜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우리 전작 앨범 같아. 그지? 그러니까. 마침 KT 파일을 잘 쓰신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KCT파이와 함께 수빈, 휴닝카이 선배님과 함께했다. 편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선물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기분이 좋았다.